이제 발심을 한 사람에게 발심을 했는데 발심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바깥으로 추구하고 쫓아다닙니다. 밖을 향해서 어디 깨달음이 있을까? 어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게 어디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내 바깥을 향해 추구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 추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깨달음은 드러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동양, 서양의 다양한 이야기들에 많습니다. 뭐 파랑새를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였더라. 돌을 구해서 막 온만 천지를 다녔는데 돌은 여기 있더라. 52 선지식을 추구하는 선재동자의 화엄경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 내 인생, 지금 이대로 나의 삶, 이대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인생, 내가 그렇게 거부하던 내 인생에서 싫어하는 그 부분, 내 인생에서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건, 내 인생의 요것만 사라져줬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바로 그것이 진실이었단 말이죠. 진리로서 내 앞에 왔단 말이죠. 화신불로서. 그러니 내가 싫어하는 이것을 내가 버리는 거에만 평생 혈안이 되며 살았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데 에너지를 막 쓰며 살았습니다. 이 남편 성격만 바뀌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하고 그 성격 바꾸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거나, 남편이 돈만 조금 더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서 살았거나, 자식에게 좀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느냐 하고 생각하면서 이것만 바뀌면 좋겠는데, 자식이 좀만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좀만 돈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계속 취하거나 버리면서, 싫은 것들은 버리려고 막 애쓰며 살았는데 그것이 부처였는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많은 이야기에 보면 바깥에 아주 허름한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확 쫓아냈어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 수행하고 있다가 밖에서 거지가 와가지고 밥 한 개 달라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집에서 자비관을 염성하면서 자비심을 연습하면서 지혜를 연습하면서 있다가 바깥에 거지가 오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가라고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자비관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평안하소서, 행복하소서, 안락하소서 하고 있는데 가만 문득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냈구나 하고 문을 열어서 다시 밥을 주려고 문을 열었더니만 문수보살이 혹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더라.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무언가가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우린 그걸 문전박대하기 바빴습니다. 싫어하고 밀쳐내고 거부하고 이건 싫은 거야, 내 인생에 이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을 내쫓기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허비했던 거야. 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집착해서 막 더 끌어당기지 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벌어지는 이대로 내가 취하거나 끌어당기거나 밀쳐내지 않는 상태, 지금 이대로의 상태, 이대로 허락하는 상태, 이대로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도성제의 8정도의 정견, 첫 번째 정견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아라. 뭐가 바르게 보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거부하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거부하려고 애쓰는 건 정견이 아닙니다. 정사유도 아니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정어, 정업, 정명이 아닙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열정, 젊은 친구들의 막 열정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막 뭉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들어봐도 야, 이 친구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이 노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끝까지 자기는 가수를 해야 된다, 나는 가수 못하면 죽는다,
나는 죽어도 가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막 너무 이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저 생각만 내려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어느 게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해요. 그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해탈합니다. 그 자리에서 해탈합니다. 10년, 20년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을 그냥 한 생각 퉁 내려놓는 순간 20년 동안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평생 자기 업으로 끌고 다니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보사님이 자신은 정말 결혼하면서부터 내가 정말 내 인생 최대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애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지도 못하고 너무 미운 남편인데 이놈이 돈은 또 벌어오는 거예요. 돈은 정상적으로 벌어오니까 이걸 또 내가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살면서도 계속 지옥처럼 산 거죠. 그런데 그분이 문편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했더니 그 깨달음이 엄청난 뭔가는 아니었다. 내가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이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지옥이다. 남편이 바뀌기 전에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당연하지 않느냐.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저 성격 저걸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저걸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지옥이다. 그걸 가지고 평생 내 마음속에 괴롭게 살았는데 문득 아 남편의 그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었구나. 남편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면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탁 깨닫고 났더니 남편이 평소에 하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남들도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맨날 담배 피는 거, 뭐 성격이 좀 거칠어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툭툭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말을 좀 이쁘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또 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 이런 비유하기 죄송스럽긴 한데 딴 친구 중에는 뭐 남편한테 한 대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남편이 막 바람을 피웠다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 내 남편은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막 이 정도는 뭐 까짓 거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이게 해탈이었군요. 내가 스스로 나를 묶었던 것인데 이 집착을 탁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이 간단한 이치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내 마음만 바뀌면 간단히 끝나는 일을 저는 왜 20년을 이거를 붙잡고 살았죠? 30년을 붙잡고 살았죠?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 특정한 무언가를. 난 이래야 돼. 나는 저래야 돼. 또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죠. 자식에게 넌 이래야 돼. 넌 이 삶을 살아야 돼. 아내에게 아내는 이런 사람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누군가를 구속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번뇌즉포리, 생사즉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생사,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번뇌도 생겨나고 사라지죠. 괴로움도 생겨났다 사라지죠. 즐거움도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모든 일은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사건, 사고, 사람, 물질, 모든 건 왔다가 갑니다.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곧 생사즉해탈입니다. 생사즉열반입니다. 생멸법이 곧 불생불멸법입니다. 지금의 내가 곧장 부처이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입니다. 이걸 내가 취사 간택해서 취하고 버리는 놀이 이 허망한 게임을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사로잡혀서 내가 취하고자 집착했던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얻어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진짜로 여기고 그 생각을 취해서 그 생각이 진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 진리이냐? 삶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고 지금 이대로가 진리이다. 내가 바로 부처고 마음이라는 게 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 마음이 부처라는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만 부처가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에요. 큰 스님들이 말하듯이 이렇게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고 가장 깔끔한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부처다. 이게 사실은 군더더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해설해 주려고 애쓰다 보면 항상 허물이 생겨요. 허물이 생기고 말에 따르는 그 허물이 생기고 또 이게 부처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걸 듣는 놈, 듣는 그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 이 소리를 듣는 게 부처야 하고 이걸 자꾸 찾게 돼요. 자꾸 구하게 되고 뭔가 이미지를 그려서 도대체 뭐가 부처지 하고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헤아리게 돼요. 분별 망상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큰 스님들이 죽비 한번 땅땅 치고 이게 부처야 할 때 욕했거든요. 좀 중생들의 입장에서 좀 편하게 얘기해 주지 저런이 불교는 안 돼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라는 말이 가장 진실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처에 대해서 불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겁니다. 그죠?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보세요. 선, 아까 참선법회라고 했습니다. 참선은 요겁니다. 이것이다 라는 게 바로 참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할 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점은 머리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하나도 굴려서는 안 된다.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뭔가 머리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된다. 답을 뭔가 간절하게 뭔가 알고 싶은 마음,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발심은 있으나 이걸 머리로 구해서는 안 되고 머리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부처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이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부처다 라고 하는데 머리로 헤아리지 마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머리로 헤아리지 않으면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꽉 막혀버려요. 꽉 막힌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마시고 즉 모르겠어요. 이게 부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피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저게 왜 부처지? 하고 뭔가 모르겠는 마음이 일어나요. 모르겠는 마음. 모름. 모를 뿐. 답답함. 좀 뭔 소리야? 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꾸 생각하고 해석하고 따지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분별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부처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가 확인이 안 됐다 하면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숭산 스님은 화두를 오직 모를 뿐 그걸 화두라고 했습니다. 오직 모를 뿐. 부처가 무엇입니까? 오직 모를 뿐이다. 지금 그것이 부처고 지금 이것이 부처다. 지금 이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단 말이죠. 꽉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정이라고도 하고 의단동로라고도 하고
뭔가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 뭔가 모르겠음. 뭔가 모르겠어서 뭔가 알고는 싶은데, 뭔가 확인하고 싶은데, 뭔가 답을 내고 싶은데 답이 나오지 않고. 근데 방법은 없어요. 왜? 머리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게 부처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절을 만 배, 10만 배 하십시오. 그러면 신나게 하면 되죠. 좀 힘들어도 만배 하고 나면 이걸 깨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 염불하거나 독경하거나 자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자선한다고 되겠습니까? 독경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름에 맞부딪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는 답답함. 그 속에서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소리 들을 때만, 야, 저게 도대체 왜 부처지? 이런 모름이 일어나는데, 이 법문 들을 때 모름이 일어나는데, 이 법문 들을 때만 모름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그대로 화두입니다. 삶이 그대로 이 소리예요. 보이면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고,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입니다. 생사 즉 열반.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것, 눈을 깜빡이는 이것, 길을 걷는 이것, 밥을 먹는 이것,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부처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막혀 있는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그 답답함. 그러나 머리는 굴리지 않는, 머리로 알려고 애쓰진 않는데 그냥 답답함 속에 있는, 그게 수행입니다. 그걸 뭘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혀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회 서장 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모름 속에서 버텨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모르겠음, 답답함, 그 속에서 버티고 있어라. 맞서 있는 것이죠. 그게 선이고, 그게 참선입니다.